먼저 7입니다. 올해 국수막자 하시나요? 국수막자. 옆에서 그렇게 국수를 먹게 해달라고 하더라도 꾸역꾸역 혼자 먹는 노총당 정준하. 제발 내 앞에서 돌로 모여라. 여자 보기도 돌같이 할 것 같은 정준하 씨에게도 꿈은 있습니다. 2015년 3월 19일 날씨 맑음. 내 생일 다음 날이자 니모와 결혼한 6주년 되는 날이다. 아침부터 딸 슈니와 아들 슈모는 엄마 아빠랑 놀이동산 간다고 들떠있다. 니모는 몇 년째 내 이벤트에 감동받고 눈이 퉁퉁 붓는다. 행복에 겨워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지나가는구나. 내일 아침도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아침을 맞이해야지. 잘자 니모. 형 빨리 결혼하세요. 6위 갑니다. 이병헌 씨. 이병헌 씨 축하드립니다. 아, 이병헌 씨 뽑혔습니다. 이거 의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안 좋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멋진 남자 장가를 안 가시니까 그렇죠. 어, 내가 여자였다면 이병헌이란 남자 사랑했을 것 같다. 예스. 본인이 봐도 매력적인 이 남자 남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왜 아직도 장가를 안 간 겁니까? 저 진짜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정말 모르겠거든요. 모르겠거든요. 너무 완벽해서 못 가지 않나. 많은 분들이 아 저분은 있지 않을까? 앞뒤 생각 안 가리고 이렇게 빠질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라 그런 나를 또 그런 저를 경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매력도 있는 거예요.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죠. 정말 세계적인 인기남이죠. 이병헌 씨 만나려면 일단 고백하면 되나요? 고백?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자. 화이팅! 여자분들 고백하세요. 5위 나갑니다. 저는 이렇게 분위기 있는 남자가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멋진 근육남이 아직까지 싱글? 썰렁한 개그 같은 거 하잖아요. 특유의 개그. 저희 식구가 네. 좀 그런 개그 좋아하거든요. 정말 이래서 싱글이라고요? 못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못 만나서.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요? 나 완전 여자들한테 짱 인기 있다. 로맨티스트 이 남자 그냥 두지 마세요 여러분. 다쳐도 상관없어. 너만 나한테 있어주면 돼. 아 이제는 누구든지 좀 와서 돼. 4위 갑니다. 연기력은 없지만 사랑스러운 배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인이요. 이분이 왜 없나 했어요. 신현준. 다들 입을 모아 걱정하죠. 되지 않나. 되게 멋있는 모습들, 카리스마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언제가부터 신현준 씨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징 울고 그랬다고. 안 돼. 야 그거 울고 그러더니 그거 어떻게. 그런 사람 아니다.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 왜 결혼 안 해요? 아 아직 사실 결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진심? 진심이에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 같은데 괜찮아. 두 분 잘 되고 계시죠? 3위로 넘어갑니다. 엄청난 파워맨 양준형. 이런 남자가 아직까지 노총각. 와우. 생각을 바꾸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 남자 한 여자 한효주만 바라보는 한효주 바라기였습니다. 한효주인데 최소한 이 미모가 이 정도는 돼야. 아니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좋아한다고 그냥. 형수님 때문에 짝이 있는 거예요? 형수님이 아니고 또 여자다. 계속 나오네요. 양신이 한효주 씨를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양진혁 선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팔로우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 지나치다가 보더라도 좀 반갑게 좀 맞이해주시고요. 한효주 화이팅. 두 분 좋은 소식 기대할게요. 자 결혼해서 아쉬운 스타 알아보죠. 목소리도 좋은데 노래까지 잘하는 로맨틱남 이선균. 결혼해서 아쉬운 품절남 스타에 올랐군요. 어 뽀뽀하는 모습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사세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말하던 장동건 씨는 고소영 씨와 발리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죠. 부러워요. 세계 커플 탄생, 수많은 여성 팬들 아쉬울 뿐이지만 두 분 행복하세요. 자, 계속해서 2위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백유진입니다. 와, 수많은 여성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본인은 정작 솔로인 배용준. 결혼은 한 언제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했더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3년 내에 반드시 결혼을 하고 말 테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볼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아직까지 왜 혼자인지 의문입니다. 의문! 계획과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남자 배용준, 자기관리가 너무 철저해서 결혼을 못하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입니다. 하나, 시간이요. 한꺼번에 두 걸음을 걸을 순 없잖아요. 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약속해요. 1위 갑니다. 대망의 1위. 김제동씨. 김제동씨. 누군가 좀 따뜻하게 같이 옆에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혼자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상이 있나? 여태까지 연애에서 다 실패했고 제 잘못도 연애에서 컸던 것 같고요. 고향이 대구시죠? 김제동이 장가를 못 간 이유 밝혀집니다. 갑자기. 20대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 1위가 고향이 아직도 성유라 씨인지 물론이죠. 그거는 아직도 못 잊은 거예요? 제동 씨가 그렇죠. 마음이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어, 변했다고요? 에이 설마. 하나 둘 셋. 있었구나. 살다 보니까 슬슬 바뀌네요. 비밀번호 누를 힘만 가지고 오시면은 네. 네, 조만간 좀 하여튼 좀 만납시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잘해드리겠습니다. 은실아. 썬페스트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휘리릭. 8도의 기쁨을 책임진 분이죠. 영원한 국민 MC, 영원한 국민 오빠. 네, 맞춰서 소개 신고합니다. 시민 지킴이로 나선 특별한 나들이 지금 함께 하시죠. 지난 화요일 종로 시내에 경찰복을 입고 나타난 이 사람, 바로 송혜 선생님입니다. 명예 파출소장으로 임명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급식 해드리는 거야. 직접 가서 공급을 해드리니까 이건 아주 보통 노력의 봉사가 아니에요. 무료급식을 시작으로 종로 순찰에 나선 송해 파출소장. 특별한 나들이인 만큼 취재진의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더욱 뜨거웠던 건 바로 이분들입니다. 건강하십니까? 예, 너무 젊으셔가지고 제가. 뭐, 무슨 일 있으면 여기로 전화해. 네, 네. 참 유쾌하시죠? 네. 오늘 내가 소장이야. 네. 열심히 하십시오. 아, 그러면요. 뭐. 빼놓지 않고 먹거리를 챙겨주신 시민들인데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또 좀 땡기긴 땡긴다. 오랜 순찰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지나가면서 장사 잘 되냐고 자꾸 지나가다니시죠. 이렇게 그 경찰 복장을 하니까 나부터도 마음이 정돈되는 것 같고, 사실 뭐 자꾸 그런 사건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주변들을 좀 한 번씩 내 마음과 티끌하나 보자 뭐 그런 생각을 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정로이가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신현준 씨. 네. 결혼했으면 하는 스타 4위에 오르셨어요. 아직까지는 뭐 안전적인 순이에요. 네. 얼른 결혼 서두르십시오. 네. 아,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뭐 하지만 뭐 도와주시려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많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